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 작업 공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제일 안 오는 곳, 한쪽 구석에 베란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추워서 옷도 좀 껴입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작업 공간은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제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우리 마누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이 작업 공간에서 먼저 이제 센톤 6셀 버전인데요. 이거를 지난번 동호회에 갖고 나갔다가 앞쪽 허브가 작살이 나서 허브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막 흙에서 막 굴려갖고 아주 막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딱 돌 같은데 한번 박았는데 이 허브가 이렇게 쪼개졌어. 여기가 이곳을 오늘 갈고 이따가 막주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턴 6셀이요, 제가 굴려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퍼포먼스가 이 꿀렁임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꿀렁임이 잘 넘어지지도 않아요. 꿀렁임이 좋아서 아주 실차와 비슷하게 이 쇼코스 경기하는 거 보시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경주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비슷한 그런 주행감도 나오고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막주행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 바디는요 제가 그냥 도색을 한 건데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버킷도 자작해서 이렇게 버킷도 만들고, 자, 이 버킷 만드는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 알루미늄 캔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버킷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걸 갈아서 이걸 싹 갈아서 막주행 영상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자, 아르마에서 나온, 자, 아르마 자, 프론트 허브입니다. 일단 뜯어서, 아, 요 가위가 참 이게 저은 가위 같은 생긴 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요. 굉장히 강도도 좋고 이게 강도가 엄청 좋고 웬만한 건 다 잘립니다. 그리고 전선 피복 작업할 때도 되게 좋고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자르고 뭐 벗기고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쓰레기 처리 잘해야지,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쓰레기 처리 잘 놔뒀다가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저씨들 이 놀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요. 놀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서 다들 뭐하고 놀까, 뭐 그래도 나가서 술 먹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취미 가지고 누가 보면 아우 저거 뭐야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저씨들, 우리 아재들, 이런 거 노는 친구들, 노는 아재들 저희 동호회에 보면은 하나같이 순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르마 센톤 6셀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바퀴 구하기가 힘들어요. 타이어, 이 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 17mm 헉스가 쇼코스 1:10에서는 잘 안 나와요. 다 12mm야, 12mm. 그 다음에 이 17mm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구하려면 다 구하죠. 근데 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 아저씨들이 이 바퀴를 부를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디자인도 많이 고려하거든요, 사실. 근데 몇 개 없으니까 뭐 맨날 비슷한 것만 사요. 그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웬만하면 좀 다양한 타이어 휠과 타이어와 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피해서 동네에서 장난감 갖고 놀기 그렇다. 너무 애들스럽지 않냐? 그래서 못 시작한 사람들은 시작하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 오세요. 어? 정말 재밌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딱해서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쪽에 공터에 한번 나가서 오늘 저희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에 축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딸내미 데리고 나가고 신나게 한번 굴려보려고요. 요건 뺄거. 자, 이제 요 녀석들을 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 두 개. 네? 그죠? 딱이죠? 교체했습니다. 테스트 주행하러 곧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가 좀 흙에서 막 굴려서 이게 원래 이런 재미로 노는 차예요. 좀 많이 더럽긴 한데 그래도 뭐 성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쇼기 아주 좋아요. 아주 꿀렁이며 아주 기가 막힌 차입니다. 자, 이따가 주행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쇼기, 이 센터는 쇼기 이렇게 아주 꿀렁이며 꿀렁꿀렁하며 아주 일품입니다. 육수절이라서 향이 엄청나게. 자, 그러면 우리 오프로드에 가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죠. 미친 듯이. 차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완전히 세차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차장으로 고고씽. 아, 아까 전 금이 좀 가 있었는데 완전히 바퀴가 부셔졌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돌면서 그냥 부러져버렸습니다.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바퀴 하나 새로 장만하는 걸로. 물기 제거했고요. 이제 방충제도 다 발라줬는데 어느 정도 좀 다 물기는 없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물기가 있으면 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작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셀 연결해 줬고요. 한번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스위치 온. 자, 이상 없이 팬 돌아가고 있고요. 서브 이상 없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바퀴 갈기 전이라 한쪽 바퀴만. 자, 한쪽 바퀴도 이미 저기 다 터졌어요.
바퀴 두 개 다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는지 봐야겠죠? 생활방수가 돼서 생활방수가 돼서 이렇게 물청소도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험악하게 갖고 놀더라도 세차장에서 물청소 딱 해갖고 물기 제거해주고 방청제 발라주시면 뭐 이상 없이 잘 구동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